맛집 탐구 생활 라이포스트 편.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태원에 위치한 라이포스트는 수제 햄버거와 샌드위치로 유명한데요. 이태원답게 외국인 손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빵 종류를 크리스피와 소프트 중에 고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저희는 소프트 번으로 먹었고요. 그릴드 필리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랑 팬시 아보카도 버거를 각각 먹었습니다. 먼저 팬시 아보카도 버거입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저희는 세트 감자튀김을 와플 치즈 후라이로 변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햄버거인데 속도 그런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햄버거 자를 때 진짜 너무 설레더라고요. 일단 아보카도가 먼저 조금 보이네요. 속에는 이렇게 패티, 양상추, 양파, 그리고 아보카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빨리 먹어볼까요? 물론 시식 담당은 제가 아니기에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속이 타네요. 버거 얘기를 좀 하자면 두께가 엄청 두꺼운 건 아니라서 충분히 손에 들고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럼 빨리 먹어보거라. 내가 먹어본 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 밀버트랑 다운타운어랑 그 어디? 그 유명한데? 밀버트 말고 브루클린. 거기보다 이거 훨씬 맛있어. 이게 왜 맛있냐면 일단 패티부터 맛있습니다. 소스도 맛있고요. 아보카도도 맛있어요. 양상추, 토마토, 양파 다 맛있어요. 그냥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입밖에 못 먹었어요. 다음은 치즈 맛의 일품인 그릴드 필리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입니다. 저게 다 치즈예요. 빵은 저희가 소프트번을 시켰기 때문에 부드러운 빵으로 나왔어요. 이 친구도 속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체다치즈와 아메리칸 치즈 두 가지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딱 열었는데 이게 뭐지? 치즈가 색깔이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거 보니까 치즈가 맞긴 하네요. 보기엔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맛은 어떨까요? 이게 되게 부드러워. 만졌는데 바게트라서 나는 이게 딱딱딱할 줄 알았는데 아까 소프트하고 그걸 우리가 골랐었잖아. 그게 진짜 소프트야. 말만 소프트가 아니라. 먹습니다. 근데 시그니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맛을 예상을 했는데도 굳이 내가 표현을 해보자면 상상도 못한 정체다. 상상도 못한 정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돌아온 편하게 말해요 시간. 오늘은 라이포스트를 다녀왔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샌드위치랑 햄버거 맛집이에요. 근데 여기가 일단 다녀와서 이미 앞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의 굉장히 엄청 맛있었던 곳이라 이거를 평하는 게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빠르게 한번 별점을 매겨보고 오겠습니다.
좋아. 저도 고심 끝에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따란. 뭐야, 얼마야? 4개 반이야? 맛 4개 반, 가성비 3. 그리고 분위기는 4개. 또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 또 비슷한데 내가 가성비를 한 개 더 준 거 정도? 그치? 그러네. 딱 그 차이 빼고는 둘 다 약간 인정을 한 거죠. 맛있다. 맛은 무조건 맛있다. 엄청 있다. 맛이 엄청 있다. 이게 세영이가 왜 반개를 깠는지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반개를 깐 이유는 항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더 맛있는 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 입 먹고, 사실 근데 라이포스트만 하더라도 한 입 먹고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 건 이제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게 그 전에 뭐 치즈 같은 게 막 뭐 브루클린, 이태원에 되게 유명한 뭐 브루클린 더 버거 조인트라던가, 아니면 뭐 거기 근처에 있는 아보카도 버거로 유명한 다운타운어, 대치동 파이어벨, 또 길버트 버거 앤 프라이즈, 이런 데 제가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 다녀봤지만 제가 먹어본 그 유명한 햄버거 집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탑이었어요. 정말 엄청 후하게 평가하네. 엄청 맛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4개 반을 줬습니다. 뭐 햄버거 덕후니까 뭐 존중한다. 햄버거 덕후. 하루 3끼 햄버거 먹은 적 있지. 진짜로 하루 3끼 내내 햄버거만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제가 평하는 수제버거 원탑. 사실 여기가 샌드위치로. 맞아. 원래는 샌드위치 맛집이죠. 원래는 샌드위치 맛집인데, 다른 곳은 약간 패티랑, 뭐, 그 번이랑, 이 안에 있는 야채가 치즈나 이게 조금씩 따로따로 노는? 맞아. 따로 논다기보다는 어쨌든, 원래 먹으면은 그 다르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치감이라고 해야 되나? 씹었을 때 느낌. 그 씹었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약간 한 대로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쫙쫙 그 느낌 알지? 아, 그 비주얼이랑 그 딱 치즈 늘어나는 그 느낌이 입에서 딱 나잖아. 이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랑 또 달라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또 평범한 수제버거 같은 건데 빵이 미쳤어. 빵이 빵이 진짜로. 우리가 시킨 게 소프트번이었나? 맞아. 선택을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또 가성비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왜 제가 가성비가 4개냐, 다른 수제버거 집들을 가면은 가격이 다 이 정도 해요. 굳이 수제버거 비싼 편이지 다. 이게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버거 하나에 세트까지 하면은 14,000원 정도 하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할 수 있겠는데, 샤넬스킬 나인온스 버거 아니면 파이브, 앞서 얘기한 그 모든 수제버거 집들 다 이 정도 합니다. 맞아. 다 이 정도 해요 실제로 가보시면. 근데 그렇게 똑같은 가격 때를 형성하면서 이 정도 맛을 낸다면 전 당연히 별점을 하나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개를 더 줬고요. 마지막으로 분위기는, 거기에 이제 저희 딱 들어가자마자, 오픈을 하자마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누가 있었지? 미군 부대. 미군 부대 형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진짜 몸이 멋있었어. 리얼 그 미국 분들이 다 이제 드시고 계시고, 서버 분들이 그 또 미국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영어권 분들? 영어권 이제 그 누나 아니면 뭐 어릴 수도 있고 누나일까? 어려워서 누나 아닐 것 같아. 근데 여성 분들 이제 하시는데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맞아. 서비스가 CS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죠. CS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정말 한국인 서버분들보다도 훨씬 친절했어. 보통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인들이 한국어로 안 쓰고 그냥 영어로만 서빙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여기는 어쨌든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괜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외모는 이국적인데 말은 잘 통한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그렇게 잘 살려주면서. 동의해. 테이블도 되게 넓고 간격 넓지하고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노래도 맞아. BGM도 괜찮았고 내 취향이었어. 넘어가 볼까? 뭐 거의 의견이 없는데요. 일단 맛은 4개 반. 이거는 맞아. 저도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 가봤고 또 길버트도 가봤고 다운타운어도 가봤고 다 맛있다는 데는 웬만한 데 다 가봤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는 샌드위치 맛집이라 그래서 버거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샌드위치보다 버거가 더 맛있었어요. 저도. 우리가 시킨 게 팬시 아보카도 버거였는데, 일단 아보카도 맛이 강했다라기보다는, 맞아, 맞아. 아보카도가 적당히 그 짠맛이랑, 식감, 약간 이렇게 으스러지는 그 식감을 딱 느끼게 해주면서, 입 안에서 고기의 짠맛과 그 육즙이 이렇게 촥 퍼졌을 때 그 느낌. 진짜로? 이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는, 제가 사실 이 반을 깎은 게 샌드위치 때문이에요. 아. 샌드위치가 정말 미국적인 맛, 좋게 얘기하면 정말 미국적인 맛? 느끼한. 그러니까, 보통의 치즈버거가 한 요 정도의 치즈 맛이라면, 제가 먹었던, 뭐였죠? 그레드 치즈 샌드위치는 치즈 맛이 한 이 정도는 돼요. 두 배 이상. 그치. 진짜. 진정한 미국의 맛입니다. 치즈 여러분. 그 자체. 진짜. 근데 저는 토종 한국인이고, 느끼한 거를 못 먹진 않지만, 느끼한 것만 먹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김치 한 입 먹고 싶다. 약간 이 생각을 살짝 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 같이 나오는 할라피뇨를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할라피뇨 맛집이라고 그러더라고. 먹으면서 할라피뇨 맛집을 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 치즈 맛이 너무 강하니까 할라피뇨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의 그냥 주관적인 평가로 반을 깎았고요. 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보카도 버거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데가 다운타운어예요. 다운타운어하고 여기를 비교하자면 어디가 더 맛있었는지. 아보카도 버거만 따졌을 때. 일단 다운타운어에 아보카도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기에도 그거 다운타운어 딱 그 아보카도 버거를 시키면 맞아. 딱 눈앞에 아보카도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게 딱 보여서 이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진 거거든요. 비주얼은 훨씬 보기 좋은데 맞아. 먹었을 때는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맞아. 여기가 이깁니다. 여기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혼연일체 대화합 진짜로. 그 아보카도가 없어도 맛있어요. 맞아. 사실 없어도 맛있는데 아보카도가 없어도 맛있는데 아보카도가 들어가면서 약간 그 밸런스를 딱 잡아주는 맞아. 그 느낌. 맞아. 딱 진짜. 중간에서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뭐 느끼하지도 않고 딱 담백한 맛을 살려주면서 배고파. 최고였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하지만 치즈는 굉장히 느끼하니까 꼭 치즈 못 드시는 분들은 피해서 시키세요. 맞아요. 넘어가보면? 네, 가성비. 가성비는 뭐 저도 무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다른 데 가도 이 정도 가격 받는 거 맞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기준을 생각했을 때도 저희가 시킨 게 9,800원, 만원, 뭐 만 500원 뭐 이 정도였는데 맞아. 그 정도 가격 내고 먹을 만한 퀄리티였기 때문에 저는 딱 중간값 3점 괜찮다 그래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위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지 느낌이 많이 났고요. 일단 미군 분들 계셨던 효과도 있었지만 맞아. 물론 미군 분들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와요. 저희 계속 주문할 때도 영어 굉장히 많이 들렸고 거의 8:2 그죠? 한 80%는 한국인, 20%는 외국인 뭐 그런 느낌이었고 서버 분들도 한몫한 것 같아요. 분위기에 약간 진짜로 내가 한국에 있는 게 맞나. 근데 저분들은 한국어를 하시네. 뭐지 이게? 하지만 굉장히 그 기분이 맞아. 특별했기 맞아. 때문에 맞아, 재밌었고 맞아. 또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 뭐 계산할 때도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고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뭐 친절하게 편견 없이 대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4점이고요. 뭐 데이트하기에도 충분한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맞아. 데이트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빠뜨린 게 있는데 감자튀김이 있었어. 맞아. 근데 감자튀김을 이제 서버분들이 이걸 하실 때도 얇은 거 있어요. 그치? 이게 와플하고 얇은 거 있어요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떤 외국인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서툴 수가 있는데 이분은 서툴다 싶으면서도 굉장히 의미 전달이 팍팍 됐어. 맞아. 그래서 저희가 정말 취향껏 할 수 있었는데 얇은 거? 얇은 거 하고 와플! 치즈 추가할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뭐 시켰었죠? 감자튀김을? 저희가 얇은 감자튀김에 치즈 추가 없이 얇은 감자튀김만 시켰고요. 맞아. 또 와플 감자튀김에는 치즈를 추가해서 시켰죠. 맞아. 그래서 어떤 게 더 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바삭파예요. 바삭파. 전 탕수육도 찍어 먹고 치킨도 바삭바삭한 그 부위만 좋아하는데 그 와플은 조금 눅눅했어요. 그래서 맞아. 그 위에 치즈도 뿌리고 뭐 와플 자체도 그렇게 막 얇지가 않으니까 와플 모양 감자튀김이 그래서 저는 얇은 바삭한 감자튀김이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플파였어요. 치즈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얇은 그 감자튀김 위에 치즈를 올리면 더 맛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얘는 촬영을 하느라 늦게 먹었고요. 저는 바로 먹었기 때문에 치즈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 감자튀김을 먹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아, 왜 이렇게 얄밉지? 당연히 이게 더 맛있지. 얄미워. 얘가 먹을 때는 했는데 치즈가 똑 떨어져. 제 거는 이렇게 하면 촥 늘어나는 느낌이라면 얘가 했을 땐. 아니, 분명히 내가 찍을 때는 이게 늘어났는데. 맞아, 맞아. 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똑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당연히 이미 눅눅해진 상황. 저 같은 경우 눅눅하지 않았어요. 바삭한 와중에 촥 늘어나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너 좋은 거 먹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거를 이렇게 오늘 또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뭐 라이포스트 편하게 말해요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